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그 간단하게 마틴에서 새로 나온 로드 시리즈 GPC-11E 모델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바뀐 로드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로드 시리즈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틴에서 나온 가성비가 좋은 올솔리드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쉽게 말해서 마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올솔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왜 제가 가성비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기타는 올솔리드인데 픽업까지 기본으로 장착되어서 나오는 라인업이거든요. 그렇다면 예전 로드 시리즈와 지금 새롭게 바뀐 뉴 로드 시리즈는 무엇이 달라졌을까?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로 명칭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존의 로드 시리즈는 이제 DRS-1, DRS-2 혹은 뭐 DRS-GT, DRS-G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명칭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. 이제 하나를 예로 들면 그 DRS-GT라는 모델이 있어요. 이 DRS-GT는 드레드넛, RS, 로드 시리즈, G, 글로스, T, 탑 이거를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모델은 결국 드레드넛 바디로 만들어진 로드 시리즈 기타면서 상판만 유광인 기타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 이런 이름들, 이런 명칭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마틴답게 좀 숫자 배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DRS-1이나 DRS-2는 이제 1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제 그 위에 급 기타들, 예를 들면 상판만 유광인 경우에는 11, 그 다음에 상판과 치쿠판 모두 올 유광인 경우에는 12 혹은 13,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D-12라는 모델을 설명을 하자면 드레드넛의 10번 라인업, 그리고 일렉트로닉스, 이제 픽업이 달려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하시면 좋은 건 사실 E라는 표시가 마틴 본사 사이트엔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GPC-11E 모델을 안쪽 보니까 GPC-11까지만 적혀있어요. 사실상 로드 시리즈는 다 픽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E라는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쿠판을 샤펠로 만들었어요. 샤펠이라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13 같은 경우에는 뮤테니아 혹은 사이리스라는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그 번호가 올라갈수록 가격대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는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. 이렇게 새롭게 로드 시리즈가 바뀌면서 13 라인업에는 00013이라는 모델이 생겼어요. 10 라인에도 00010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00010은 스케일 길이는 25.4로 이제 일반 기타랑 동일합니다. 그런데 00013 모델은 숏 스케일이에요. 24.9, 조금 더 짧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마틴에서는 5N과 000을 나눌 때 이런 픽가드의 형태도 좀 다르지만 그 스케일이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00013에만 적용돼 있습니다. 00010은 기존 스케일과 동일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픽업입니다. 기존의 로드 시리즈는 이제 PC맨에서 나온 소니톤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요. 그 PC맨 픽업 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그런 픽업이 달려 있었는데요. 이 픽업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새로 나온 픽업이긴 한데 같은 PC맨에서 나온 MXT라는 픽업입니다. 이 픽업의 조작부는 기존의 소니톤과 흡사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아랫부분, 이 사운드홀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쪽 이제 액정이 하나 달려있죠.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. 요건 이제 튜닝기입니다. 기존의 PC맨 그 소니톤 픽업에는 없었던 이런 튜닝기가 같이 달려서 이제 별도의 튜닝기가 없이 간편하게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. 튜닝기를 켜면 픽업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진 않고요. 껐을 때 이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공연이나 어떤 행사 중에서도 조금
간편하게 튜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픽업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PC맨 MXT 픽업이 장착되면서 이제 요 그 픽업 커넥터 부분도 좀 달라졌어요. 마틴 기타 중에서 퍼포밍 아티스트 모델들이 있죠. 그 형태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원래 예전 로드 시리즈는 이쪽에 달려 있었어요. 그래서 뭔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더 이뻐 보이긴 하네요. 이거는 근데 뭐 별다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변경점은 예전 로드 시리즈 중에서도 있긴 있었어요. 그 이 너트폭 44.5mm인 기타들이 몇 개 있었는데, 그런데 이번 새롭게 바뀐 로드 시리즈는 전 모델이 너트폭이 44.5m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현재 마틴 기타 대부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인데요. 이 지판은 넓게 되는 추세지만 넥 쉐입은 좀 더 편하게 잡힐 수 있게 바뀌는 추세로 보여져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넓은 너트폭이라고 해도 코드를 잡거나 운지를 할 때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넓어졌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직접 잡아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로드 시리즈로 변경되면서 크게 변화된 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케이스입니다. 원래 기존의 로드 시리즈는 모두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됐었어요. 그런데 소프트 케이스로 바뀐 겁니다.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하드 케이스는 그 무겁고 멜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고 또 수납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게 단점이었는데, 그래서 로드 시리즈의 컨셉에 맞게 길거리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쓰기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 명칭에 맞게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소프트 케이스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매기도 간편해졌고 수납 공간은 하나지만 전면부에 크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뭐 악보나 혹은 악세사리들을 다 넣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. 그리고 꽤 두툼하게 잘 만들어져서 충격에도 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. 물론 하드케이스만큼 그렇게 보호력이 좋진 않겠죠. 오늘은 이렇게 로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마틴이 요즘 따라 많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.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마틴 그래도 가만히 안주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결국 악기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손에 맞거나 내 연주에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